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태영 작가가 이번에는 뉴욕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오늘의 콘텐츠, 바로 포즈 잘 잡는 방법인데요. 오늘 포즈의 전문가이신 예은 씨를 옆에 이렇게 초대를 해봤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배우를 꿈꾸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 서울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도 정식으로 받고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아주 재미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포즈 되게 고민을 하고 막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뻣뻣하게 찍으시거나 그냥 막 여러분들 포즈 이렇게 V자나 뭐 하트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번 영상 여러분들 마스터하시면 완전 모델처럼 찍을 수 있겠죠. 기대해주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예은 씨가 갖고 있는 그런 포즈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정주행 쫙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Let's go!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첫 번째 완전 대박 꿀팁은, 여러분들 어색한 손 있죠? 손을 어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짜잔! 이런 소품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모자나 가방이나 여러분들이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거 있죠? 혹은 그냥 카메라 같은 것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되게 다양한 주변에 있는 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색한 손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포 앤 애프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자, 이제 소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진 완전 잘 찍는 거 보여줄게요. 자, 지금은 예은 씨가 이렇게 모자를 들고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밑에는 가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소품을 활용을 하면 손이 어색하지 않아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품이 없어진다. 소품을 우리 한번 없애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소품의 중요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대박 꿀팁 두 번째는 바로 키 커 보이게 하는 그런 포즈인데요. 여러분들 촬영할 때 이제 딱 서주세요. 그러면 보통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서요. 이렇게 하면 증명사진 우리가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노.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살짝 꼬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딱 서주시면 키도 커 보임과 동시에 몸매 라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꼭 약속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키 커 보이는 꿀팁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하체를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를 했으면 우리가 머리도 같이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요즘에 다들 컴퓨터하고 노트북 보고 휴대폰 많이 보니까 목이 다들 이렇게 거북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이 키도 작아 보이고 얼굴도 커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은 씨처럼 약간 목을 좀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면서 팔등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의 팔등신을 이런 포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바로 비포 앤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꿀팁인 정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정면 사진 찍을 때 이제 약간 어색하게 다리를 벌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찍으면 키 안 커 보여요. 안 커 보여.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다리를 꼬고 살짝 비틀면 몸의 라인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 자, 요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머리까지 정복을 해볼게요. 다들 약간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옆모습 보여주면 목을 약간 앞으로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거북목처럼 튀어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굴도 되게 커 보이고 안 좋아요. 그래서 목을 쭉 뒤로 빼볼게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키가 또 훨씬 커 보여요. 자, 렌즈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찍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네 번째 꿀팁을 알려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예은 씨가 옷을 이렇게 화사하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포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꿀팁은 바로 45도로 찍으라인데요.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흔히들 이렇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거를 사진을 찍힐 때도 45도로 마찬가지로 딱 찍어주시면 되게 몸의 라인과 그런 얼굴의 선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사진 찍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꿀팁은 바로 포토샵 편집자를 고려해라 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흔히 포토샵을 할 때 이렇게 팔을 딱 붙여주게 되면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포토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은 씨가 하는 것처럼 포즈 이렇게 취해주시면 포토샵 할 때 허리를 쫙 넣을 수가 있고, 포토샵 할 때 이거 고려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꿀팁은 바로 두둥. 뭐죠 근데? 기억이 안 나. 앉아서 찍어라. 자, 앉아서 잘 찍는 방법인데요. 앉아서 잘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좀 밀어 넣게 되면 다리가 더 짧아 보여요. 그래서 다리를 최대한 엉덩이를 걸터앉고, 엉덩이를 걸터앉으면 허리가 약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꽉 준 다음에 얼굴은 웃고 있고 다리를 쭉 뺀 다음에 찍어주시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굉장히 이쁜 앉아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여섯 가지 준비한 포즈 꿀팁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촬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강추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주시면 완전 인생 사진 남길 수가 있겠죠? 맞죠. 네. 자,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예은 씨 인스타그램은 여기 있고요. 제 인스타그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우리 두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찍은 사진들도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좋아요, 팔로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빠이. 자, 비포부터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45도 꿀팁 있죠? 지금 비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사진 찍으면 노노. 자, 45도로 이제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45도로 이쁘게 허리 라인이랑 턱이랑 이런 각도를 쫙 살려주면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다리도 보너스로 틀어줄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쁘게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자, 포토샵 찍을 때 하면 안 되는 포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면으로 한 번만 서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딱 서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허리 라인을 들어가게 만들고 싶어도 이거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우니까 우리 힘든 편집자를 위해서 팔을 좀 벌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면 포토샵 할 때 완전 쉽게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즈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묶는 포즈 굉장히 이쁘죠? 허리 딱 살리면서 잘할 수가 있는 그런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앉아서 할 때 하는 포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을 때는 최대한 엉덩이를 걸터앉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지금은 비포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밀어넣은 채로 하면 다리가 많이 짧아 보이는데 이제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최대한 걸터앉으면 미세한 차이인데 요 미세함이 사진을 확 바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훨씬 길어져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ome around without you. I got money and respect, but you know that that pussy's power. Type to make any man feel rejection. I was no coward. Got your heart in my possession. Guess you can say it's ours. You find like, let me just say you gifted. No understatement, let me rephrase it. You so exquisite. I'd be dumb if I didn't turn you into my missus. Been through your ups and downs, but with me you only get lifted. I got a girl that compliments my fly, and when it goes down, I know she gon' ride. I finally got somebody I can call mine.